극과 극은 통한다. 클래식과 트로트의 극적인 만남. 김현철 손태진의 모차르트 트롯. 세계적인 지휘자 오자와 세이지가 젊은 시절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할 때 아무리 봐도 악보가 이상해서 악보가 잘못됐다 고 말했습니다. 오. 그런데 심사위원들은 요지부동 당신이 착각한 거라고 했죠. 하지만 기죽지 않고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악보가 잘못됐습니다. 기죽지 않는 패기가 뭐 저와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차르트롯의 이제 현마에도 절대가 억지가 아니 아니야 이렇게 늘 당당하게 맞서시잖아요. 근데 좀 애매하다 싶으면 예. 아 억지는 많다. 근데 예. 억지라서 또 재밌는 거라고 또 이렇게 또 당당하게 또 이렇게 비틀기도 하고요. 아,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합디다. 네. 아 억지도 요령이다. 요령 있는 억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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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리 역기의 예. 달인 역기 마스터 현마의 김현철 지휘자님 어서 오세요. 음악 주세요. 아 깜짝이야. 우와. 아 깜짝이야. 우와. 아 오늘 폭죽을 가장 많이 터뜨려드렸어요. 왜죠? 이거 이야, 무슨 일인가요 오늘? 뭐 글쎄요, 향간에 대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네. 아 반응들이 좀 좋다 이 코너가. 네. 아 처음에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코너에서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제작진의 발로가 아닌가. 아 엄청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아니 어쨌거나 그 아까 그 오자와 세이지 콩쿨은 예. 심사위원들이 일부러 테스트를 한 거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틀린 악보를 주고 맞다고 우기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려고 그런 거죠. 근데 요컨대 확신이 있으면 그 어떤 권위자 앞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맞서야 한다. 입니다. 아, 근데요. 저랑은 좀 얘가 좀 틀려요. 왜인가요? 저는 악보가 뭐 잘못됐습니다. 맞습니다라는 얘기 자체를 안 합니다. 아, 그럼 악보를 안 보기 때문에 아! 못 보잖아. 머릿속에 있네요. 외우잖아. 외우죠. 그냥. 그러니까 그 뭐 악보 얘기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네요. 네,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오늘도 하시는 얘기 또 다 외워서 또 이렇게 달달달 이렇게 설명해 주실 텐데 예. 이거는 뭐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아 그냥 자체. 저 자신이 아하. 자체 심의를 위해서 네. 아 12년째 사용하는 클래식 노트를 네. 연필로 씁니다. 왜? 아. 저도 사람인지라 아, 저의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고 네.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있을 때문에 수 있죠. 수시도 수정하는 걸 저 혼자 하니까 그냥 믿고 좀 들어줘요. 아, 왜 그러냐면 예. 이걸 통해서 클래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배우고 있어가지고 예. 심지어 우리 권현진님께서는 아 유튜브로 복습하겠습니다. 한 번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완전한 이해를 위하여 아하. 이러면서 공부를 또 복습을 통해서 다시 한다고 합니다. 요거 제 자랑인데 조금 그저 하나 해도 돼요? 얘기해도 돼요? 어떤 건가요?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아. 할까? 해요?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지금 말이죠. 그 권현진. 예, 네. 권현진님. 예, 이 말씀이 복습 얘기하셨는데 네. 어떤 그저 학부모께서 네. 제가 다른 데서 하는 라디오를 딸과 같이 들었나 봐요. 네. 그게 음악 시험에 나왔대. 오! 그래가지고 맞췄다고 나보고 고맙다고 한번 문자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아~ 그러니까는 간혹 도움 된다니까 간혹. 예. 간혹. 예, 예, 간혹 예. 그렇긴 하지만 예. 이 문자로 예. 봤을 땐 한 예. 번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완전한 이해를 위하여 자체가 예. 조금 우리가 때로는 대화가 너무 산으로 갔다가 좀 옆으로 샜다 해서 좀 이해가 더 어렵게 만든 예, 게 아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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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근데 언제는 예. 되게 깔끔하게 끝.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 있어요? 나는 그런 적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칠칠맞다는 소리를 달고 살기 때문에 나 그런 적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아 그래도 우리가 네. 그래서 최근에 네. 모차르트로 코너를 유튜브로도 제작해서 업로드를 아하. 시작을 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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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은 예. 없지만 오디오를 방송분 그대로 1회부터 올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현진님처럼 음악이든 저희 대화든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면 혹은 바빠서 이렇게 본방사수를 예, 못 예, 하시면 예, 예, 유튜브로 예. 시간 날 때 쭉 편하게 아 편한 거 빼겠습니다. 그냥 쭉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거보다도요 이제 추석을 이제 앞두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고향길 가실 때 아. 요거 켜놓고 그저 운전하시고 가시면서 네. 듣고 가족들이 들으면서 클래식 얘기도 좀 듣고 이러시면서 가시면 좋잖아요. 맞아요. 사실. 예. 때로는 이렇게 가다가 너무 지루하고 졸릴 때 이거 들으면 약간 화가 나실 겁니다. 그렇죠. 화딱지도 나고 이게 뭐야. 무슨 일? 어, 무슨 일이야 아닙니까? 지금 클래식이야 트로트야 아, 이러시면서 재밌는데. 자, 뭐 여튼간 예, 예, 예. 오늘 우리는 클래식 곡을 하나 배우고 그래. 이걸 또 예. 우리가 아는 이렇게 트로트 곡과 연결을 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클래식 정말 너무나도 유명해서 이거 너무 잘 가져와 주신 것 같아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이죠. 소개할 클래식은 너무너무 다 아시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말이죠. 전 세계인들이 네. 이 곡만큼은 다 압니다. 그죠? 인종차별이 없는 곡이에요. 이건 예. 모르는 사람이 예, 없을 정도죠. 없어요. 그죠? 우리는 말이죠. 뭐라고 합니까? 우랄 알타이어 어족이지 않습니까? 네. 예. 저쪽에는 코카서스인이라든지 네. 잉글로색슨족이라든지 네. 말이죠. 다 좋아하는 그러한 네. 곡이에요. 아. 예. 바로 말이죠. 예. 작은별 변주곡 모차르트 곡. 가지고 왔어요. 혹은 예. 또 이제 반짝반짝 예. 작은별로 저희는 알고 있죠. 그렇죠. 지금 지금 나오죠?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동요이기도 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 곡이 모차르트의 작품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또 짚어주시려고 오늘 또 가지고 오셨네요. 근데 사실 말이죠. 모차르트 곡이라고 말하기도 조금은 애매해요. 아하. 왜 그러냐면 말이죠. 모차르트가 이 곡을 변주를 한 겁니다. 어? 그 전에 있었어요. 모차르트 이전에 유럽에 네. 구전되던 민요예요. 이게 프랑스 민요. 랄랄랄랄랄랄라 이건데 네. 모차르트가 프랑스 쪽에 가서 말이죠. 네. 이 곡을 접해요. 이런 게 있네. 멜로디가 있네. 이거를 바리에이션 해가지고 말이죠. 열두 개의 곡을 만들어요. 네. 처음 이게 이제 처음 곡이에요. 맨 처음 곡은 네. 그 곡은 그저 너무나 조금 이제 그저 쉽죠. 단, 네. 예, 그저 어떻게 보면 조금 쉽고 단순하고 네. 이게 말이죠. 예, 뒤로 가면 갈수록 다른 곡은 네. 더 말이죠 복잡하고 말이죠 기교와 현란하게 막 하는데 우리는 요걸 잘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라든지 유럽에 네. 이러한 노래를 하고 댕겼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차르트가 정리를 하고 나서 영국 사람입니다. 제인 테일러라는 사람이 말이죠. 네. 여기에 영어 가사를 붙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그걸 하잖아요. 이거예요. 그걸 하다가 또 말이죠. 미국으로 건너가서 네. A, B, C, D, E, F, G, H, R, J, K,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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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P, Q 잠깐만요 A, B, C, D가 어떻게 되냐 렐렐렘까지 렐렐렘까지밖에 모르겠네 나 엘레멘 높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간다 이거예요 멜렐레 예, 그렇죠 그렇게 가는데 이 곡이 말이죠 자세히 보면요 프랑스 때 이 곡이 어떻게 해서 유래를 됐나 네. 찾아봤더니 한 소녀가 있었어요 아하. 한 소녀가 있었는데 한 소년을 너무나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네. 그 소녀가 창피해가지고 엄마한테 네. 가서 얘기를 해요. 엄마 나는 제가 좋은데 엄마 어떻게 해요 라고 해서 네. 이 곡의 원 제목이 아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말이죠 옛날에 말이죠 그런 노래 있었죠. 어떤 남자 학생과 여학생이 좋아하면은 반 학생들이 얼러디 꼴러디 네. 꼴러디 얼러디 네. 태진이는 현철이 좋아해 네. 현철이는 태진이 싫어해 이런 노래 있잖아요 누가 알려줬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다 계속 하고 뭐 전래되는 네. 우리도 이런 게 있어요 흡사하는 게 그런 식의 곡이 유럽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곡은 제목이 얼러리 꼴러리고 이 곡의 제목은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이죠 생각하시면 그런 되겠죠 그런 느낌의 민요가 네. 이제 모차르트 손끝에 이렇게 재탄생돼서 맞습니다 이게 또 영어로 이 제목 자체가 네. 되게 길거든요 네. 이게 12가지의 변주곡 그러니까 맨 처음에 딴딴딴딴딴딴딴 하다 두 번 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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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제목은 말이죠 어머님께 말씀드릴게요 주제에 의한 12개 변주곡 시장조 이게 이제 클래식 곡 제목인데 이렇게 들으면은 그저 환장할 노릇이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는 그저 작은별 변주곡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우리나라 가사는 이제 뭐 반짝반짝 작은별 이렇게도 있지만 또 예. 우리나라도 같은 곡에 다른 동요도 있다고 하는데 달팽이 집을 지읍시 이게 어떤 달팽이 집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 예, 여러 가지도 같은 있어요. 노래로 예, 이렇게 그러니까 넣어서 그죠, 예, 예. 아까 전에 말한 그죠. 예. 내가 볼 때는 얼러리 꼴러리가 가장 유사한 형태의 그러네. 우리나라 전래의 동요 민요가 아닌가 아. 이렇게 먼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모차르트 특유의 예. 기교로 이렇게 완성된 이 곡. 예. 이 민요 완벽했어요 지금까지 피아노 네. 변주곡인데 여기에서 바로 네. 이어서 들을 한국 트로트 성인 가요가 어떤 곡이 있을지 저는 지금 여기가 다 궁금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작은 별을 벗어난 지 좀 됐어요 이미 예, 예, 예. 머릿속으로 지금 예. 아 작은 별 별 저는 별. 말이죠 지금 손태진 군과 함께 모차르트 트로트를 하면서 네. 이렇게 완벽한 말이죠 클래식과 우리의 트로트이 이렇게 말이죠. 맺어질까? 네. 저는 말이죠. 이번 순서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고 제가 작은 별 변주곡이라는 클래식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트롯 이 곡을 소개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완벽한 조합 때문에 혀를 내두르고 저한테 기립박수를 보내지 않을까까지도 생각하면서 어젯밤 잠 못 잤어요. 그거는 네. 자. 우리 현마애님의 생각이실 수도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또 어떨지 한번. 자, 먼저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자, 앞서서 제가 말이죠. 작은 별 변주고 반짝반짝 작은 별 소개했죠. 작은 별. 이번에 제가 소개할 트롯 곡은 남인수의 무너진 상탑. 반짝이는 별빛 아래 서근서근 속내던 그날 밤 앞서서 모차르트 특허는 반짝반짝이는 반짝이는 별빛 아래 서근서근 속내던 그날 밤 전년을 두고 합치 말자고 앞에는 반짝반짝 반짝, 지금 반짝이는 별빛 아래 서근서근 앞에는 반짝반짝 반짝이는 별빛 아래 완벽한 초 제목에 별도 없고 아이, 다행히 가사에는 별이 예. 있는데 예. 뭐 전설의 트로트 명곡이죠 네, 이거 한번. 말이죠 완벽한 조합 때문에 네. 심지어는 말이죠 어떠한 작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야말로 작가상까지도 받아야 된다 요 부분에서는 완벽한 조합이기 때문에 이어지고 더 이상 뭐 예, 이런 조합은 없다 그 그러니까. 어떤 분이 누구일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예. 예. 자 한번 이어서 김신욱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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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차르트의 예. 작은 별 예. 변주곡 그리고 예. 반짝이는 별빛 아래가 떠오르는 무너진 사랑탑 갑니다. 완벽 완벽. 소근대는 그날 밤 전년을 두고 변치 말자고 행기 풀어면서 한미만 사나이 한숨 걸고 바친 순정 모두에도 밟아놓고 그대는 지금 어디 다
한뜸을 꾸고 있나 야속한 미마 무너진 사랑 다방 달이 잠긴 은물결이 살랑살랑 살랑대는 그날 밤 손부락 걸며 이별 말자고 울며 불며 냉소한 이마 사나이 벌판 같은 가슴에다 꼬닥불을 질러 놓고 그댄 지금 어디 행복에 잠겨 있나 야멸찬 이마 깨어진 거운 고향